예. 그래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걸 배웠어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건 뭐냐면은 심실이 정기적으로 흥분하고 흥분성을 회복하는, 즉 다시 얘기하면 재분극 때는 어떠한 심전도를 보이는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심전도상의 파형을 잘 알고 있죠. 우선 심방이 정기적으로 흥분하는 피파, QRS가 정기적으로 흥분하는 QRS파, 심실이 정기적으로 흥분하는 QRS파가 있고, 나머지 파형이 뭐가 있죠? 예, 바로 T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피파하고 QRS파가 어떻게 나타나는 게 정상인지, 어느 유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게 정상인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 게 비정상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남아있는 거는 T파는 어떻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냐. 어떻게 나타나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느 유도에서 올라가고 어느 유도에서 내려가는 게 정상인가를 보는 게 남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T파는 QRS파와 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QRS파가 올라갈 때에는 T파도 올라가고 QRS파가 뒤집힐 때에는 T파도 뒤집힌다. 는 게 소견인데, 그럼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보신 그림이죠. 우리 심전도상에 QRS와 T파가 있는데, 이거를 활동 전위를 보게 되면은 QRS파의 시작은 바로 심실에서 첫 번째 탈분극하는 세포, 그러니까 바로 엔도카디움에 있는 세포예요. QRS의 터미널 포션은 에피카디움에 있는 심실 세포예요. 탈분극하고 재분극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눈에 띄는 좀 이상한 소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탈분극하면 재분극이 또 먼저 해야 될 텐데, 그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탈분극한 놈이 나중에 재분극해요. 늦게 탈분극한 놈이 먼저 재분극해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바로 T파가 QRS파와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거 조금 이해하려면 머리를 좀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엔도카디움이고 이게 에피카디움이에요. 플러스 유도는 여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심전도의 원칙이 뭐예요? 심전도의 아인터벤이 만든 첫 번째 원칙으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기가 탈분극이 플러스 유도를 향해서 올 때 올라간다 였어요. 자, 탈분극은 어떻게 발생하냐? 엔도카디움에서 에피카디움 쪽으로 탈분극, 전기가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유도는 밖에 있죠. 이 때문에 탈분극, QRS파는 엔도카디움에서 에피카디움 쪽으로 가기 때문에 QRS파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똑같네. 그죠? 이건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정의가 뭐냐면 전기가 괄호 열고 탈분극이에요. 탈분극이 플러스 유도를 향해서 올 때 올라간다예요. 근데 만일 탈분극이 아니고 재분극이 플러스 유도를 향해서 온다면, 재분극이 플러스 유도를 향해서 온다면은 T파는 뒤집혀져야 돼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재분극은 어디가 먼저 생긴다고 그랬죠? 에피카디움이 먼저 생겨요. 탈분극은 엔도카디움에서 에피카디움으로 가는데, 재분극은 에피카디움에서 엔도카디움 쪽으로 가요. 그래서 반대에 반대가 되는 바람에 T파가 QRS파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갈랑말랑할 거예요. 제가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광등처럼 깜빡깜빡깜빡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의 파형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QRS, 심방의 탈분극하는 피파, 심실의 탈분극하는 QRS파, 심실의 재분극하는 T파 해서 P, QRS, T가 이렇게 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심실만 왜 탈분극, 재분극하냐? 심방은 탈분극만 하냐? 심방도 재분극을 합니다.
근데 탈북국파는 일반적으로 크고 잡음국파는 조그매요. 근데 신방의 탈북국은 그렇지 않아도 파형이 조그맣기 때문에 신방의 재분국파가 있지만 파형이 굉장히 조그맣고 더군다나 이 파형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QRS파하고 거의 일치가 돼요. 심전도상에는 P파와 신방의 탈북국, 심시의 탈북국, 심시의 재분국파만 나오고 실제적으로 신방의 재분국파는 가려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재분국은 틀림없이 하고 있고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크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